잠시 후 오후 뒤에 세계 문화의 Therefore, today an important framework, an important part of preventive healthcare framework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day,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9th International Day of Yoga will be celebrated in various cities acros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Seoul, Goryeo, Jeju, Busan, and Gwangju, with support from various yoga associations in Korea and several other Korean groups. On 17 June, we will gather at the Olympic Peace Park in Seoul, which with its serene and tranquil environment provides an ideal setting for us to practice yoga and meditation. 요가인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요가 관련된 우리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제9회 유엔 세계 요가인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축장. 그 위 사람을 제9회 유엔 세계요가의 날 공식 한국 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3년 6월 5일 유엔 세계요가 날 한국 행사 조직위원회 사단법인대한회 회장 윤우근. 위 사람을 제9회 유엔 세계요가의 날 공식 한국 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유엔 세계요가의 날 한국 행사 조직위원회 회장 윤우근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가를 사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7년 전쯤에 제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너무 열심히 정말 감사히 살았지만 열심히 달렸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즈음에 이제 정말 아까 원버스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잠깐 쉬어보자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빠지면 또다시 움직이는 나를 보면서 그때부터 아마 더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요가를 또 사랑하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현대사회를 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잠깐 하는 생각을 하지요. 나쁘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비틀즈를 좋아하실 것 같고 비틀즈처럼 리시케시에서 수련을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수련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또 비틀즈 이야기 잠깐 해주셨으니까 조금 부연해드리면 나머지 멤버들은 사실 60년대가 지난 뒤에 조금 이제 수련에서 멀어졌습니다만 조지 해리슨 같은 멤버는 그 사망하는 날까지도 인도의 그 요가 수련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드러냈고요. 또 인도에서 만났던 그 음악가가 있죠. 라비 샹커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음악가가 있는데 조지 해리슨은 그 자신의 생전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한 명만 골라야 된다면 그건 라비 샹커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도 문화에 대한 또 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도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또 그 삶을 어떻게 이제 꾸려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요가에 대한 그 권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어떤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우리가 사실 요가 하면은 굉장히 그 기묘한 자세로만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좌선과 명상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또 그 감각을 되살리는 그런 어떤 그 수행으로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찰리 채플린 같은 그 영화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감각하고 느끼는 데 있어서
요가 수련이 그 가장 뛰어난 수행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인도 대사관에서 인도를 보내주신다면 기꺼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